오는 29일 강릉 경포를 시작으로 강원 동해안 88개 해수욕장이 차례로 개장해 8월 25일까지 운영되는 가운데 시군마다 안전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고성부터 삼척까지 동해안 6개 시군은 개장기간 해수욕장 안전요원 605명을 배치하며 강릉 경포와 동해 망상, 속초, 양양 낙산 해변에서 실시간 이안류 감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또 동해 망상, 속초 등대 외용치, 삼척 맹방, 고성 아야진, 양양 낙산 등 8개 해수욕장에는 상어 방지 그물망을 설치해 피서객 안전에 노력할 계획입니다.